안녕하세요. 수리논술의 김종두쌤입니다. 자, 이제 지금 아마 논술에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지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사실 경험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지금 이거 촬영을 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예비고3이지, 그치?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뭐 늦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제 수리논술이라든지, 특히 자연계 같은 거 이제 수리논술이 변별이니까, 수리논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계 논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가? 요런 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고민이 좀 많을 텐데, 쌤이 일단 이 시기에 염두한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 물론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겠지만, 또 그런데 또 이제 캐스트가 길어지면 듣기 힘들어. 그치? 그래서 오늘은 엑기스 위주로만 조금 뽑아서 볼 거야. 자, 일단은 그 내가 논술 또는 수리논술을 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 결정할 순 없어. 왜냐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를 할지 말지를, 그치? 정보도 없이 결정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빠른 시작. 어차피 할 친구들이라면 빠른 시작을 하는 게 좋아. 그건 맞아. 그런데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거는 이제까지 학생들 가르치면서 요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빠른 경험을 해봐야 돼. 가볍게라도 좋으니까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물론 이제 그 수리논술 문제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어. 그다음에 좀 이따 여러분들 오해하고 관련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수능이나 내신 문제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도 있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강의에서는 보통 이제 내신이라든지 수능 레벨 정도의 문제는 잘안 다뤄. 왜? 그건 혼자 해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강의에서 만나다 보니까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논술이 어떻게 이런지 보고 싶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빠른 시작. 아, 이거는 경험 후에 자기 입시 전략하고 맞물려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빠른 경험해라. 물론 이제 경험하는 방법도 다양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게 이제 선생님들마다 아마 이제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이제 짧게 되어 있는, 근데 이제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뭐 아무 문제나 뭐 버리는 문제 갖다 강의하고 그런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수리논술을 좀 맛을 좀볼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한 중간 정도. 너무 쉬운 건좀 그러니까 중간 정도. 그래서 뭐 무료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캐스트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제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입시 정보와 관련된 경우가 많지, 그치? 근데 입시 정보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수리논술이 왜 필요한지, 뭐 내용 그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걸 알아야지, 그치? 그래서 뭐 농담 비슷하게 입시 전략의 절반은 입시 정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챙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짧게 어떤 주제들 정해서 공개 특강들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 경험하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혹시 목표 대학이 있다면, 자, 목표 대학이 있다면요, 그 목표 대학의 그 기출이나 모의, 풀어보란 얘기가 아니야. 기출이나 모의. 근데 이건 선생님도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 기출이나 모의를 뭐한 세트 정도 받아서 한번 살펴보란 얘기야. 살펴볼 것. 아직은 다안 배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도 일부 바뀐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간상에서, 3차원상에서 벡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치, 안 다루니까 이제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그런 문제들 같은 건안 보면 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번 정말 자기가 내신이나 수능에서 봤던 문제들 같은 것만 나오는지 한번 경험해 보란 얘기야. 근데 이제 쌤이 이거 왜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냐면, 이게 기죽는용으로 쓰이면 안 되거든. 괜히 보고서 기죽어나 이건 난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어차피 수리논술도요, 논술도 경쟁자가 같이 수능 내신 대비했던 친구들이지 전혀 새로운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걸 바탕에 깔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쌤이 여기서 그 물론 이제 잘못 보면 난이도가 높은 학교 문제들은 어렵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기 죽는 용으로 쓰이지 않도록 그냥 좀 편하게 보란 얘기야. 뭔가 뭐 당장은 못 풀어도 상관없어. 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린 다음에 풀어도 늦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따로 대비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지 정도는요, 이걸로 맛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른 경험해라. 빠른 경험해라. 그래서 자기가 이거는 내 입시 전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한다면 뭐 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쳐다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도 내 입시 전략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언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경험 먼저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어쨌든 이 빠른 경험이 빠른 시작으로 연결되면 나중에 자기의 그 입시 전략의 변화가 있을 때도요,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전략의 폭도 넓어져.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에 열심히 하다가 3월 학평을 너무 못 본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 두 달 정도 일찍 시작했으니까 두 달 정도 모자른 그 수능의 어떤 수학 부분을 좀 더 보완한 다음에 5월달부터 다시 한번 할래요. 오, 괜찮지. 여유가 있지. 왜냐하면 1, 2, 3, 4 시작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늦게 시작한 친구하고 다르지.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서 지금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시너지가 나. 논술 경험을 하면요. 수능이나 내신 대비를 할 때도요. 아, 이게 논술이 난다면 이렇게 나올 텐데 하고서 뭔가 경험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난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 딴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거야. 빨리 경험해라. 빨리 경험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왜냐면 가장 두려운 건 모르는 적이야. 수리논술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아, 수리논술 어렵대 또는 쉽대. 경험해보지 않고서 그런 얘기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과 특히 논술과 관련된 잘못된 이제 오해들이 좀 있어. 그 오해는 조금 우리 간단하게 해결하자고. 대신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는요, 선생님이 또 테스트로 다 떼어내서 하나씩 더 자세히 해줄 거야. 그래서 오늘은 러프하게. 자, 일단 수능을 열심히 하면은 논술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대. 이거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본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X라고 하진 않을게. 세모. 오케이.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가 시험 범위가 달라. 자, 수능 시험 범위가 있잖아. 그치? 자, 근데 논술 시험 범위는요, 고1부터 내신에서 다루는 거 다입니다. 뭐 심지어는 중학교 내용도 일부러 내는 건 아니지만 같이 연결되다 보면 중학교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시험 범위가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수학 전범위다야. 수능 시험 범위하고 좀 달라. 물론 이건 있어.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걸 많이 내는 건 맞아. 출제 빈도가 높은 건 맞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물론 이 지금은 교과정이 바뀌어서 수열이 다시 수능 시험 범위로 들어왔지만 지금 염두 선배들은 몇 년 동안에 수열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 근데 논술에서 계속 나왔단 말이야. 뭐 농담 비슷하게 논술 7대 주제 중에 하나야, 수열은. 물론 이제 지금 다시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역으로 얘기하면 수열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유리했어. 왜냐면 수능에서 수열 안 하는데 자기는 수열을 예를 들어서 잘한단 말이야. 남들이 알아서 틀려줘. 자기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가 다르다. 그다음에 문제 형식도 달라.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드는 거야. 증명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물론 일부 학교는 내신에서 증명 문제를 내기도 하지만 그 깊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다음에 문제 어떤 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달라. 수능에는 뭐 증명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증명 문제가 나온다. 물론 이제 증명 문제는 모든 문제가 증명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증명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트 문제라는 게 나와. 세트 문제는 뭐냐면 그냥 문제가 대문항 하나에 소문항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그냥 다양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어. 그래서 소문항끼리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세트 문제라고 하거든. 대부분의 학교가 다 세트 문제를 냅니다. 전혀 다른 거지, 그치? 한번, 아, 근데 쌤이 이렇게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봐야 돼. 당장 못 풀어도 괜찮아. 구경 한번 해보라고. 특히 목표 대학이 있다면. 자, 그래서 그 수능을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수능을 잘하는 사람이 논술도 잘할 가능성은 높아. 왜?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건, 그치, 고교 수학이니까. 하지만 준비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더구나 풀이 과정까지, 그치, 답안 작성까지 해야 된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더더욱이지.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준비하면 올인해야 된다. 물론 이제 올인하는 친구들도 일부 있긴 하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야. 큰일 나. 선생님이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논술 전형 준비는요, 정시, 수능이지. 근데 수능이 꼭 정시만에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 수능 체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수능하고의, 수능 대비하고의 균형이 중요해. 조화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수능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은 논술에 올인하는 친구들도 있어. 있긴 있어. 예를 들어서 저는 너 정말 수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그 최저가 없는 대학 위주로만 쓰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별한 사정이지. 그치?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안 되면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는 단점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거의 쌤이 X라고 할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올인하면 안 돼. 논술이 위험한 거야. 올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물론 여기서 짧게 얘기할 거야. 쌤이 주당 그 평균 얘기하는 게 주당이야. 주당. 1년 평균 냈을 때, 고3 1년 평균 냈을 때, 물론 이제 겨울방학부터 포함하는 거야. 주당 쌤이 보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얘기를 해. 평균 냈을 때야. 요 정도면 수능에 크게, 뭐 일주일에 4시간, 5시간을 뺐다고 해서 수능에 영향을 받을 정도면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해온 거지. 그치? 그리고 이 시간이 또 전체가 다 수리 논술만의 시간은 아니야. 왜냐면 수리논술하고 수능은요 분명히 시너지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 수능. 그건 논술 문제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대신 거를 이제 뭔가 수능화시켜서 낸 문제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왜요? 거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게 가니까 이런 건 나중에 선생님이 따로따로 떼어내서 얘기해 줄게. 오늘은 러프하게. 기본적인 것들만 좀 알아놓으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논술은 도박이다. 이거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선생님은 이제 세모보단 조금 더 맞다고 봐. 네모야. 네모야. 맞아. 그러니까 올인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도박이에요? 도박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왜 도박이냐면 우리가 수능 그 수학을 보면은 30문제야. 30문제면 사실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교과서 챕터로 보더라도요. 교과서 챕터가 30개가 넘어. 그러니까 뭐야? 그 챕터마다 골고루 나오는 것도 아니란 얘기야. 근데 30개 정도로 시험을 보면 어때? 그치. 우리 퍼센트 백분율 변화가요.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하게 일어나지, 아니, 물론 몇 퍼센트 뭐 증가한 사람도 있고, 뭐 하락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들락이 조금 있겠지만, 심하게 변하지 않지. 그치. 그러니까 30문제면, 여러분들 수학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기에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논술은 봐봐. 시험 범위는 더 넓지. 근데 문항수는 더 적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골고루 못 내. 나름 골고루 낸다고 하지만, 분명히 골고루 내는 정도가요, 수능보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기하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기하가 나왔어. 그럼 망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미적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적분 이번 시험이 내가 시험 본 시험이 미적분이 2배가 됐어. 그럼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나 확통 굉장히 싫어해. 근데 갑자기 이번에 확통이 잘 안 나오는 학교인데 확통이 나왔어. 그럼 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문항수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자기 선호하는 또는 본인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주제가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가지고도 영향 꽤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도박성이 있다. 뭐 선생님도 지금 이제 합격생들 연락 오고 추가 합격한 친구들도 연락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어느 학교가 상대적으로 좋은 학교다 안 좋은 학교다 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걸 보통 기준을 뭘로 잡아? 정시로 잡지. 그렇지? 근데 이런 경우도 꽤 많아. 이화여대도 떨어지고 중앙대도 떨어졌는데 논술 전형에서 연대는 붙는 경우도 있어. 근데 사실 수능에서는 그런 일이 잘 안 생기지. 근데 논술은 생깁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좀 유형이 연대에 나왔던 거지. 또는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씩 또 특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또 잘 맞는 학교들이 있어. 그런 것들도 영향 받기 때문이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경험하지 않으면 또 알 수 없는 거지. 하지만 쌤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루 대비하는 사람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야. 오케이. 자, 그다음에 내신의 영향이 크다. 뭐 보면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신의 그 백분율 뭐 학생부라고 보통 얘기하지. 20%에서요. 조금 높은 학교는 40%거든. 근데 이거는 오늘은 짧게 얘기할게. 이거는 외형상이고요. 외형상이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의치안을 준비한다면 4등급 때까지 나와줘야 돼. 그다음에 그 최상위 또는 상위권 대학, 보통 최상위 상위권 대학 위에 한 13개, 4개 대학을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6등급 때까지 나와줘야 돼. 근데 쌤이 금방 말했던 그 등급대 안에 들면요. 실질적인 이 학생부의 반영률은요. 보통 5% 미만으로 봐. 왜요? 왜요는 나중에. 천천히. 그래서 이거 내신의 영향력이 크다. 왜? 수치상으로 굉장히 커 보이잖아. 아니야. 아닙니다. 뭐 심한 학교는요. 그 논술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2점. 논술에서 100점 만점일 때 1.2점 더 맞는 게 1등급하고 4등급이 뒤집히기도 해. 토탈 점수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외형상 요거에 보면 안, 요거를 잘못 저희가 분석 없이 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대신 이게 우리 이거 분석하는 시간은요, 나중에 캐스트에서 따로 하자고. 이런 것들도 다 따로 할 거야. 자, 그래서 논술에 대한 오해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오해부터 일단 없애야 돼. 잘못된 정보는 본인의 입시 전략을요, 좀 망칠 수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 자, 그러면은 물론 논술 대비법이라는 건 하에 가면서 고민해야 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얘기해 보면 논술에서, 왜냐면 초반이니까 요걸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 적은 시간,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주당 몇 시간, 그치? 수능에 영향을 안줄 정도의 적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주당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유리해.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오케이. 만약에 어떤 친구가 9월 달부터 있어, 그렇게 시작하는 친구들 많아, 생각보다. 시작해서 선생님, 저 근데 앞에 미리 시작하는 애들보다 약한데 어떡하죠? 따라잡고 싶어요. 그럼 이론상 가능은 해. 일주일에 뭐 9월이면은 남들보다 한 많이 못했으니까 이를 따라잡으려면 이론상이야. 한 4배 정도 공부하면 되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일주일에 20시간 어떻게 하냐고. 그치? 그러니까 적은 시간 투자해서라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논술 공부를 하면서요, 논술만의 어떤 방법론, 이 방법론은 뭐 논술이, 논술도요, 논술만의 어떤 주제들이 있어. 교과 외에는 못 내지 않나요? 좀 이따 선생님이 한번 맛 보여줄 거야. 맛 보여줄 거야. 근데 분명히 국가 과정상에 있지만 수능이나 내신 스타일상으로 묻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논술에서 물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논술만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게 교과서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어떤 논술만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도 배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논술 문제의 어떤 독해법도 있고, 접근법도 있고, 방법론도 있고, 유형도 있고, 이런 것들. 이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법론이라고 그냥 얘기하자고. 이런 것들을 배워줘야 돼. 근데 파이널만 대비하면요, 이런 거 배울 틈이 없어. 그냥 학교가 요새는 이렇게 나왔었어 하고 그냥 문제 보고 풀이 설명 듣고 아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해했다고 그게 잘 읽게 된건 아니거든. 그치? 자, 그다음에 수능 대비와의 그 조화. 선생님이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거지. 물론 다 연결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좀 중요하다야.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논술만의 어떤 이론을 배운다는 게 뭔지, 물론 이제 이것도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게 있다. 그걸 선생님이 지금 다할 수는 없어. 이것만 가지고도 캐스트가 몇개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한번 맛을 보자고. 하나만 한번 맛을 볼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이거 유명한 문제야. 유명한 문제. 처음 봤다면 그냥 내신과 수능만 열심히 한 거지. 자, n이 2이상인 자연수일 때야. n이 2이상인 자연수일 때, 자,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중간 생략, 그 다음에 n분의 1, 그 다음에 ln n, 그 다음에, 자, 여기는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중간 생략 플러스 n-1분의 1. 자, 요게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런 게 증명 문제야. 물론 이제 이 정도 레벨은 이제 안 나와. 왜? 이제 요 정도 레벨은 이제 넘어섰어, 요새 학교 문제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선생님은 논술에서는요, 기본적인 내용으로 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숫자 몇번 넣어봤더니 맞더라고요, 이럴 거야? 그럴 순 없다고. 그렇지? 물론 이제 지금은 짧게 간다. 일단 뭔가 논술 경험을 조금 한 친구들은 이럴 수도 있어. 이거 뭔가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걸 보이는 거잖아 하고서 수학적 귀납법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어. 오케이. 되게 잘한 거야. 사실은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뭔가 성립한다고 하면 수학적 귀납법을 의심해야 돼. 근데 여기서 여담으로 좀 얘기하면, 가끔 수학적 귀납법이 길다 보니까 귀납법에 의해서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거든. 수학적 귀납법과 귀납법은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른 거야. 용어 잘못 쓰면 안 돼. 오해받아. 어차피 뭐 문제 푸는 데는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가 오해해도. 아니지. 답안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다 귀납법이라고 쓸 거야? 전혀 다른 용어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시도하는 게 맞아, 방법론적으로는. 근데 해보면요, 아마 실패할 거야. 안될 거야.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을 써야 돼. 다른 방법을. 오케이. 자, 그래서 맛만 보자. 얘네들은요, 그 고등학교 과정으로 설명이 가능해. 근데 사실은 풀이만 봤을 때는 이해는 가지만, 내가 이렇게 풀 생각을 어떻게 하지?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야. 그 선생님이 한번 얘만 한번 들어줘 볼게. 얘만. 지금은 짧게 가는 거야. 왜냐면 이것만 가지고도 30분 강의할 수 있어. 오케이. 자, 사실 요 LN에는 사실은
인테그랄 1부터 n까지 x분의 1 dx야. 이러면 감 잡는 친구도 있을 거야. 맞잖아. 맞잖아. 그치? ln n 빼기 ln 1이니까 ln n 맞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어떤 그래프? fx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그리면 얘는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물론 이제 감소라는 걸 복잡함수일 땐 보이지만 이 정도의 함수는 그냥 fx는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말해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뭐 이때 뭐 범위 얘기하지 마. 지금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얘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1, 2, 3, 중간 생략, n-1, n, n 플러스 이렇게 놓자고. 그러면 얘가 갖는 의미. 얘가 갖는 의미는요. 뭐냐면 여기 1부터 여기 범위 1부터 n까지 이 함수의 함수랑 금방 얘기했던 x 이퀄 1과 x 이퀄 n과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넓이에 해당되는 거라고. 맞지?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 둘 중에 하나만 할게. 하나는 본인이 해봐. 하나만 할게. 자, 그러면은 뭘로 할까? 얘로 할까? 얘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 1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중간 생략 플러스 n-1분의 1 곱하기 1이야. 갑자기 이름 왜 하나요? 이게 밑변이야. 수식은 변한 게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요. 직사각형의 면적들이 되는 거야. 한번 그려볼게. 그려보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1분의 1이야. 왜? 이게 함수가 fx는 x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높이가 1이란 말이야. 척도가 안 맞네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1이고 밑변 1 부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 2분의 1이잖아. 마지막 이게 뭐야? 바로 그치. 이게 n-1분의 1. 정확하게는 곱하기 1인데 곱하기는 외형상은 필요하지만 수식적으로는 안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 그럼 풀이 보면 이해가지. 와, 이렇게 풀니까 증명이 되네. 왜? 증명, 선생님 증명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그래프가 증명이야. 이 그래프가. 오케이.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요. 증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안지는 이 그래프부터 보통 요거부터 얘기하고 그래프부터 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라. 이제 이 부분만 선생님이 증명한 거야.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서 얘들 요 닫힌 구간 1부터 n까지 요 함수의 민 넓이보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 넓이라고. 넓이보다 눈이 있으면 봐라 이거지. 지금 얘들 직사각형의 면적들의 합이 더 크다는 얘기지. 들의 면적 또는 넓이의 합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이걸 수식으로 쓰니까 뭐가 돼? 얘가 돼서 얘가 되는 거야. 이걸 수식으로 쓰니까 뭐가 돼? 그치.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이 증명되는 거지. 이쪽은요. 한번 해봐. 자, 근데 이게 보면 풀이를 보면 이해는 가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풀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건 논술에서 배워야 돼. 근데 지금 봐봐. 이 설명 부분에서 교과 과정을 벗어난 게 있냐 이거지. 아 물론 이거 뭐 이름도 있는데 뭐 이름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괜히 선입관 생길까 봐 선생님 이름 얘기 안 할게. 분명히 우리가 구분구적법 배운 데서 배웠던 거야. 물론 여기 이제 극한은 없지만. 오케이. 근데 이런 문제들이요.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논술만의 어떤 뭐 기본기, 개념을 배운다라는 게 뭐 수능이나 내신 레벨에서 다뤘던 것 중에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조금 더 정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교과 과정을 바탕으로 응용성이 높거나 유형화될 수 있는 것들 이런 주제들도 배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짧게 정말 자기가 논술 그냥 겁먹을 정도의 내용은 아니란 얘기지. 언뜻 봤을 때는 이거 경험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거저 주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이제 이게 더 응용돼서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쌤이 일부러 좀 이 캐스트는요 짧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논술을 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 경험이야. 경험이야.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논술이라는 거를 내 입시 전략에 넣을 것이냐지. 그러기 위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로 먼저 경험하면서 아 나는 계속 하고 싶어 하면 하는 거지. 물론 그거를 나한테 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걸로만 결정하면 안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입시 정보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캐스트들도 자꾸 챙겨봐야 돼.
그다음에 논술에 대해서 친구들도 물론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잘못된 정보 선생님이 몇 개 적어놨으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요. 자기 입시 전략에서 논술 전형이 갖는 그치, 위치라든지 어떤 지분을 확실하게 자기가 잘 결정해서 결정을 해야 돼.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논술에서 뭔가 배운다라는 거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인 대비법과 논술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게 어떤 건지 맛을 봤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은 논술이 뭔지 조금은 가시화가 됐을 것 같긴 한데 이 짧은 캐스트에서 그걸 다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계속 챙겨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험 먼저 하십시오. 빠르게 경험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필요해서 빠르게 시작한다면 그치. 그 유리함이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지. 어쨌든 그 남아있는 그 1년 잘 활용해서요. 입시에서 꼭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